안녕하세요. 네, 양상국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먼 곳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중에서도 홍제동에 있는 숙성회 전문 숙성회관이라고 하는데, 와,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숙성회를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사실 회를 드신다는 분들은 숙성회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지를 일단 여기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네, 이렇게 한상이 너무 많아서 놀라운데, 일단 뭐 가게 인테리어도, 야, 되게 이 정도면 진짜 젊은 감각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숙성회를 한 번인가 두 번 먹어보긴 했는데 숙성회를 잘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사장님을 모시고 숙성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기본 상인가요? 이게 인상이? 네, 기본 상차림이 저희 이렇고, 매운탕 같은 경우에는 회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5,000원 추가하시면은, 네, 저희가. 뭐, 이게 지금 그러면 2인상인 네, 거죠? 물회를 제외해놓고는 2인상입니다. 와, 엄청 근데 2인상만 해도 많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활어회를 많이 먹잖아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또 하루 잡자마자 먹는 게 좋다라는 인식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숙성회가 활어회보다 좋은 점은 뭐예요? 활어회는 활어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숙성회 같은 경우에는 수분기가 전혀 없어서 식감과 감칠맛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온 숙성하는 과정에서. 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실제로 그 회점 드신다는 분들은 거의 다 약간 숙성회를 찾으시더라고요. 네, 미식가 분들은 약간 물컹물컹거리는 활어회보다는, 네, 그러니까 찰기 있고 식감이 좋은 숙성회를 많이 찾고는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미식가가 네, 아니었네 그동안. 예.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뭐 숙성회 또 좋은 게 있다며요. 폐혈증, 뭐 식중독 이런 거가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하던데? 어떤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름철에, 네, 그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저온 숙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네,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활어회보다는 좀 더 안전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저온 숙성이 숙성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시간을 넣으면 왠지 이렇게 썩는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약간 첨가물을 첨부하지 않고, 네, 단순하게 저온 숙성하는 과정에서 수분기만 날리면서 이제 식감을 좀 더 약간 극대화시키는, 감칠맛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그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비 오는 날, 네, 회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저온 숙성하는 과정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식중독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숙성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럼 네, 실제로 비 오는 날 약간 매출이 더 떨어져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 오는 날에, 네, 약간 세균이 좀 더 많아서 활어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회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네, 보통 비 오는 날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비 오는 거 엄청 싫어하겠네요. 엄청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뭐 장마, 막 태풍 이런 거 오면 그냥 그냥 이제 벌써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막 전날부터 머리가 막 아프겠네. 네, 그렇죠. 내일 청소나야 해야겠다. 네. 아니, 강릉이 사실 이렇게 해먹으러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중문진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뭐 삼척, 네, 네, 강릉을 떠나서 엄청, 네, 많이 오는데, 숙성의 집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맞죠? 네, 네. 아예 없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거의 없다고. 네, 네, 적죠, 이게. 그래서, 네, 강릉 분들이 해를 좋아하는데도 숙성에는 약간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약간,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오시는 대로 하나하나 설명 찾아가면서 제가 드리고 있고, 네, 그런 장점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좀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어보신 분들은 다 뭐 만족하나요? 안 오신 분들은 있을지언정 오신 분들은 또 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숙성회는, 네, 원래 누가 이게 많이 먹는 거예요? 회하면 저희가 일본이 생각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활어회를 많이 먹고, 네, 숙성회의 인식이 좀 적은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루를 안 먹어요? 하루를 적게 먹고 숙성이라 좀 많이 먹죠. 아, 네, 그게 더 맛있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인식보다 화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많이 있다는 알려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특성의 장점.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이제 하는 데가 전라도나 뭐 여러 군데도 예, 많지만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강릉 너무 지역에서는 쫙쫙잖아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숙성회를 가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멍게로 일단 입맛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멍게 맛인데? 네. 멍게로 입맛을 살짝 올리고. 아 근데 생긴 거는 그냥 비슷하지 않아요? 맞죠? 그냥 뭐 그냥 숙성회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면 벌써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숙성회인지 뭔지 모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뭐 이게 뭐 더 그런 표현은 안 나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와사비를 올리고 간장에 와사비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와사비를 올리고 간장을 찍어 먹는 게 여러분들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 간장도 약간 사장님만의 특별한 또 약간 조리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예. 아, 근데 숙성이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하루에랑? 근데 이거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간 그 회도 종류별로 있겠지만 약간 씹자 말자 계속 씹어서 단맛이 나는 회는 저는 많이 맛을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강릉 와서 도다리를 먹었는데 계속 씹으니까 그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씹자 말자 나네. 예, 딱 이렇게 첫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 입안에서 엄청 단맛이, 아, 간장이. 아, 간장이 약간 또 포인트예요. 그럼 간장만 먹어볼까요? 아, 간장도 안 짜네요, 전혀. 간장도 전혀 안 짜고. 와, 약간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 제가 도미로, 예, 숙성에 도미 숙성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한번 찍어 먹어보니까. 이제 그냥 푹 찍어 먹어도 되네요, 그냥. 아예. 짜증 안 나니까. 그냥 이거는 숙성의 자체가 다네요. 야, 근데 이거 먹고는 확실히 그 일반 다시 하루에를 먹으면 약간 밋밋하기도 하고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저도 사실 숙성회를 예전에 먹었을 때는 이 정도 맛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야 일반 하루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진심 맛있다 이거.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물회인데 대한민국의 물회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이것도 근데 숙성회. 네, 똑같은 숙성회입니다. 아, 그럼 일단 제가 한번 비벼서 숙성회 물회는 제가 와 이거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일단 물에 국물만 한번. 자 숙성회 물회. 숙성회만 먹었을 때랑 물회랑 먹었을 때랑 뭐 개인적으로 약간 다른 거는 숙성회보다는 물회에 들어간 숙성회가 식감이 조금 더 쫄깃해요. 네. 그래서 저는 회의 단맛은 사실 이제 이게 물회랑 약간 겹쳐지면서 근데 이제 식감이 되게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많다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다른 반찬도 많이 주지만 회가 진짜 악군이야. 회가 와 근데 이 회는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얗게 제가 채 썰어놓은 회는 도미 뱃살인데 좀 더 꼬독꼬독하고 더 맛있을 거예요. 네, 도미 뱃살. 와 이거는 봄이 뱃살인데 찐 단골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나오면 아 내가 찐단 걸이었구나. 안 나오면 아 나는 그냥 단 걸 정도였구나. 도움이 뱃살 많이 준비해놔야 될 것 같은데. 오, 좀 다르네요. 네. 또. 저는 약간 원래 초장을 약간 찍어 먹는 스타일인데 초장이 원래 제가 찍듯이 한번 찍어 먹었습니다. 아,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원래 초장에 회를 찍어 먹는 파고 그리고 경상도는 이 막장이랑 여기에 초장을 넣어서 섞어서 회를 찍어 먹는데 약간 이게 초장을 찍어 먹으니까 이 회의 단맛이 없어지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숙성회관에 왔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게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냥 간장에 찍어서 먹는 게 그 회의 진짜 단맛을 와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초장 판대도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이 그 처음에 먹었던 그 단맛이 초장 맛이 약간 많이 가리는 듯한 느낌? 예. 무조건 오시면 이 사장님의 특제 간장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아 그냥 본연의 취향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와 이게 진짜 본연의 숙성회를 먹는다면 이게 진짜 숙성회 같아요. 지금 이제 물회는 따로고 이제 저희가 매운탕도 따로지만 이게 이제 인상인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도미 가마살구이, 예, 도미 가마살구이, 낙지, 개불멍게, 그리고 가자미, 가자미 탕수육, 그리고 전복, 그리고 해무침. 해무침. 이것도 숙성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보면 근데 이게 따져 보면 우리가 여기 초장 찍어 먹는 거랑 비슷한 맛이겠죠? 근데 참기름이 또 첨가돼서 약간 또 다른 맛.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어디든지 회가 올라가는 거는 다 숙성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해무침 부분을 숙성회로 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야, 약간 내가 아는 해무침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기존의 해무침은 좀 깊은 맛이 없던데 되게 깊은 맛이 있네. 회 자체하고 이게 풍미 자체가. 근데 이렇게 해서 6만원이면 괜찮은 게 아니라 술 드시는 분들은 환장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매운탕을 한번 맛을 매운탕을 좀 좋아하는데 아 맛있는데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뭐 이게 뭐 사실 뭐 경상도 분들만 보는 건 아닐 건데 아 여기에 그 산초가루 경상도 강원도는 산초가루 전혀 안 넣죠? 아 예 저는 안 넣습니다. 아 죄송한데 뭐 전국에서 다 보실 건데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뭐 다 보시는데 강원도 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횟집 많이 가면 이게 막 그 뭐 5,000원 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운탕을 했을 때 막 그냥 대충 묽게 끓여주고 막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 약간 진심으로 끓여주네요. 매운탕. 네. 네, 진심이에요 진심. 다음 분들이 매운탕 거리가 없어서 못 팔지라도 그러니까, 드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제가 와. 푸짐하게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탕으로만 먹어도 어디 가면 15,000원, 20,000원짜리 탕이에요. 네. 근데 지금 회를 먹고 5,000원에 그냥 거의 맞죠. 이란주랑 밥집점에서 거의 평가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 강원도 강릉까지 와가지고 사실 서울에서도 한 번, 두 번 먹어봤던 숙성회의 맛을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숙성회를 찾는 이유를 이 강릉에 와서 제가 드디어 저도 찾았습니다. 야, 이 깊고 그런 그 담고 이 맛을 야, 이제 저도 이제 하루의 맛을 버릴 것 같아요, 이제. 아, 정말 이 숙성회 간에 와서 숙성회 맛을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숙성회 이 맛을 드렸네, 내가. 아우 진짜 큰일 났네. 여러분들도 예, 이 숙성회 한번 맛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숙성회 하우는 많이 들어오세요.
아 근데 거짓말이에요 진짜. 진짜 단맛이 난다. 엄청 단해. 진짜 맛있어요.